1랩을 먼저 찍어야 되는데 평짜리랑 내 영양 먹은 이 큐짜리랑 뭐가 더 셀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캐넨을 밴하는 이유가 네. 캐넨 평짜를 따라가지 못해요, 영양 큐가. 그래서 캐넨을 밴해요. 너무 세, 너무. 미칠 것 같아. 평짤 맞다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내가로 시작해서 반말인 줄 알았는데 끝은 한데 되게 극존드려요. 네. 이거 봐요, 2랩 찍었어요. 이제 엎드려야 돼, 수그려야 돼. 이제 큰일 났어. 2랩 찍었는데 같이 찍었어요. 나도 찍었어. 그렇죠. 본인도 찍었죠. 작살 안 맞는 거 보소 이거. 딱 맞, 다 맞았는데? 하나 안 맞았어요. 하나 안 맞으면은 이거는 끝난 거야. 이거 봐, CS 두 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형님들한테 원래 깍듯합니다. 알아요. 완전 깍듯해요, 완전 개 깍듯. 근데 지금 너무 힘든데 솔직히 지금. 정글 탓 하세요 바로. 네? 정글 탓. 정글 탈? 어, 정글 와라. 있어요. 야, 쟤 뭐야? 뭐하니? 야, 죽니? 뭐야? 아, 저 맺혔어요. 와, 아, 만점면. 내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와, 이거 내 거다. 너 일로 와봐. 야, 지금 열관리 빨간색이거든요. 열관리 빨간색이거든요. 너 그거 끝났잖아. 전멸 점화. 맞았어요, 작살. 없어요. 야, 우리야, 너 죽었어. 왔어요, 미드 왔어요, 카라딘. 인세쿠션 매니아, 오케이. 네. 인세쿠. 그 매니아에서 얼마 받고 하셨어요, 대리? 아, 매니아에서 돈 안 받고 했어요. 네. 저 진짜 안 끌려가는. 애들이 안 했어요. 애들이 알아요. 야, 안 달려들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어시를 먹었는데. 네. 지금 CS 4개잖아요. 이거 손해예요, 뭐예요? 네, 이거요? 엄청 손해죠. 아,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짜증나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어차피 라인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좀 손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상황이.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정글을 뚫어줬잖아요 지금. 네. 솔직히 네. 정글 이제 내가 CS까지 포기하고 네. 여기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 그러면 쌍버프 먹은 인색이 뭘 해줘야죠 솔직히. 아. 내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라인에 힘을 줬기 때문에 얘가 뭘 안 하면 나는 이제 개망하는 거고. 전멸정화 다 썼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얘 럼블 장인 맞냐? 얘 뭐냐 얘.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아무도 풀어주고. 그런 실력까지 뭐라 안 하고. 네. 그놈의 입이 문제예요 지금. 아 이제 조용할까요? 아니. 이게 재밌다고요 지금. 아 그래요? 아네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이 번개 이거 네. 이거 표창에 번개 있으면 그 옛날 그 피구왕 통키 있죠. 그 통키가 그 타이거 네 그 다섯 개 그 손잡고 있으면은 네. 그 개망이잖아요. 그 네. 대무섭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절대 맞으면 안 돼. 아 근데 타이거는 번개 슛을 스카이 슛 다음에 이 뭐라 스카이 슛 다음에 익혀왔잖아요. 네. 아, 번개 그래요? 슛 하루에 한 20번씩 썼거든요. 네. 아 진짜요? 통키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한 번밖에 못 써요. 아, 근데 한 번도 썼어요. 마지막에 두 번 쓰고 기절하죠. 네. 아, 통키가 좀 피지컬이 부족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번개를 사용하는 캐넨과 네. 불을 사용하는 럼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왔어. 국어 왔어. 국어 왔어. 내가 옛날에 국어 잘했는데. 노잼? 죄송합니다. 잠깐만. 왔어. 국어 왔어. 일단. 아 진짜 잘했잖아요. 야 음파를 먼저 맞추든가 어떻게 하든가 맘대로 해. 니시한테 한 말이에요. 방금. 좋아. 맞췄어. 전멸 패스. 못 뺐어. 근데 작살도 첫 발이 빗나갔어요. 왜? 계속 첫 발이 안.. 아 이게 그 긴장할 때는 원래 그래. 그래요. 아 씨, 친구랑 얘기하는 거 같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저의 형님이 83년생이라서 형님이랑 얘기하는 거. 아 좋아요. 야, 좋아요. 버스 타는 거지. 버스. 알겠습니다. 말이 막 미치겠네. 지금 CS가 굉장히 높거든요. 12개 정도 드셨는데. 12개. 말이.. 다음 아이템. 그냥 이럴 때는.. 하.. 진짜 씨.. 어떡하냐 이거. 설마 여기 뭐 시끄럽게 한다고 막 안 올라오죠?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길 방송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아래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좀. 작살은 스마트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작살 스마트키. 와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그 신길 살 때 그 주택촌이에요. 주택가니까 그 거리가 좁아가지고 좀만 시끄럽게 하면 옆집에서 뭐라 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번에 이사를 왔어. 거기다가 건물 외곽이야. 아 잠깐만. 네네 말씀하세요. 네. 건물 외곽이어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위층에서 진짜 화내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아파트도 이게 방음 제대로 안 되더라고.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네. 아 지금 진짜 럼블 할 거면 캐넨 밴하세요. 진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개인 방송에서도 맨날 캐넨 나오면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캐넨이 맨날 이러면서 제발 경험치 한 번만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다 탑 잘하는 마린이야. 그러니까 럼블도 어떻게 보면 무상성 AP인데 탑 AP인데. 네 지금 이제 캐넨한테는 이제 포스가 안 되죠 이제. 아 캐넨 요새 너무 좋아. 네 패왕이에요 패왕. 그러면 지금 상대가 마린이 아니라 캐넨이라 지는 거지. 다른 거면 이길 수 있다. 아 그거보다는 일단 네. 캐넨이기도 하고 잘하는 캐넨이기도 하고 못하는 캐넨은 이길 수 있어요. 네 진짜 못하는 캐넨. 앨리스랑 어때요? 앨리스도 할만하죠. 요새는 할만해요 이제. 앨리스도 폭풍처럼 러프를 당했기 때문에. 와 근데 방금 보셨어요 당근님?
당근이 럼블 유저잖아요. 네. 타워 퀴즈 이거 맞으면 안 돼. 아. 화염방사기로 와, 왔다 왔어. 왔어요. 미리 내가 말하다가 이거. 궁 찍었어. 궁 찍었어. 찍었어. 맞춰줘. 찍었어. 야. 아. 와 씨. 아, 개공이. 아우, 예, 맨. 개공이 좀 아쉽겠는데. 어, 개공이 쓰레기네요. 아, 원래, 못 봤어, 못 봤어. 원래 게임 방송 하는 사람들은 컴온요, 컴온맨 막 이런 게 하나 봐요. 오, 야, 야, 너 어디 가니? 야, 쥐야. 오케이. 그러면은 밀어줘야죠, 이러면. 이러면 밀어줘야지. 얘 조금이라도. 근데 이거 하나도 뭐 다 먹겠다. 아. 근데 그 캐넨이 누구라고? 마리님이라고요? 네, 네네, 살인적인. 살인적인, 살인적인. 와, 방금 그 궁 키는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죽 살아야죠, 살아야죠. 시시 넣으려고. 와. 이거라면은 이제 이거 한 마리 잡고. 이거 보고서? 큰 거 이거 때리다가 이제 다 먹는 거지. 그러면은 뭐 이득이 아니요. 증폭의 고소 가나요? 증폭. 증폭시켜야 돼요, 이럴 때마다. 아... 내 힘을 증폭시켜야 돼. 아... 너무 지금 증폭되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거의 증폭 기관차 수준으로. 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씨, 지금 무슨 두 배야, 나도, 두 배. 이거 어떡하지? 나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나도. 그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관리는 그러니까 50으로 계속 유지를 노란색. 네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꿀팁이야 이거. 이거를 이거는요 툴팁에 네. 위험 상태 때 25% 더 증가하거든요 이동 속도가. 네. 그래서 아~ 라이브 때 노란색으로 W로 가시면 조금 더 빨라요. 와. 제가 공략이 다 썼는데 공략 엑셀을 못 받아요. 그 인증 공략이 막 문상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 아무튼 나 어떻게 이제 원래 저기 이속 증가라서 저거 쓰고 가지 않나요? 아 그 아, 근데 25% 노란색이면 더 그것보다 더 증가한다는 거죠. 아, 잠깐만 노란색이. 내가 와드도 뭐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막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산만하죠 분위기가. 네 엄청 산만하네요. 자기가 하던 마우스 키보드 그 아 이거 봐 이거 봐. 네. 네네 자세가 아니어가지고 앞에 카메라 있고 아, 너무, 조명. 아 근데 이거 졸려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거 보고 CS 보고 어차피 어그로는 끌리기 마련이니까 CS 못 먹었고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것도 못 먹고 죽어야 돼 이거 봐 가서 죽어야겠다. 한번 죽으세요 가서. 아 한강 갈게요 제가 이거 끝나고. 안 돼요 거기 돈 내야 돼요 죽으면. 아 그래요 한강에서요? 네 가족들이 돈 내야 돼요. 아 안 돼요? 아, 네. 이제? 씨 한강에서 한강 뭐 어디서 죽어야 돼 요새? 낙동강? 북한강? 아 노잼?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 아 진짜 이거 평짤 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쥐새끼 같아요 진짜. 막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이제 이야 이러면서 도망가거든요. 어. 와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거 와. 봐. 야, 혹시 이, 네.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캐넨 혹시 그 스턴 그 뭐 패치됐어요? 왜 이렇게 스턴이 예전보다 좀 자주 걸리는 것 같지? 그거 패치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어 잠깐만 아 너무 괴롭힌다 인간적으로. 아 씨 너무 괴롭힌다. 이거 하는 거 알겠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맞을 때마다 진짜 막 혈압 막 상승 37개 네, 다 보고 있어요 시청자들도. 어, 혈압 상승한 같이 네. 상승하고 있어요? 아니면 꽃이다 이러고 있어요? 꽃이다겠죠 뭐. 아 역시 오케이 원래 남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역시 원래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 같아요. 리신 왔어요. 어 오케이 리신 왔어 봤어 봤어. 야 한 번만 발차기 이크. 와, 왜 이렇게 쫄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와우. 와, 봐, 한 번만. 나 플래시 있어. 와, 오케이, 잡았어. 마린 뒤졌어. 마린 팩펀치. 와, 오 마이 갓. 야, 고마워. 오케이, 국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지. 와,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요새. 되게 서로 잘 때렸어요. 맞아요. 리신도 잘 때렸고. 리신도 잘했고. 잘 빠졌어요, 그리고. 네, 전멸 오케이.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케이, 이제 외국어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역시. 국어만? 어, 김국어. 어. 국어. 어, 국어 클로즈업 한번 해줘야지, 이럴 때. 몇 자. 일이 맞아요? 몇 칠이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템은? 네. 이제 가면을 가야죠. 가면 가고. 가면 간 다음에 이제. 400원 남았는데. 이거 신발. 가죠. 신발 가죠. 포션도 안 사고? 포션 사야죠. 사고. 포션이 내 생명이야, 포션이. 그러니까 빨리 마스터. 그러니까 캐넨하고 네. 싸울 이런 좀 어려운 챔프랑 싸울 때는 뭐 CS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맞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다. 아니 그냥 안전벨트 매야 돼요. 일단. 안전벨트. 아~ 안전벨트 매고 정글이 올 때까지. 네, 정글 오면은 호응해주고 혼자서 그냥 깝치다가 솔로킬 내주면은 이제 아, 럼블링 모함 그러면서. 특히 저는 이제 개인 방송 하다가 멘붕 한 적이 많아요. 제가 되게 여린 사람이거든요. 아. 이제 조금 이제 다이브 노답 다이브 같은 거 하거나 막 솔로킬 당하면 이제 그 아프리카 분들 알죠 그거. 알지. 이 새끼 장인 맞음? 이거 내가 더 잘하겠네. 여기 아, 어디? 아, 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프리카 네. 6년 방송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네. 와 너무 무서워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냥 아 오버 안 하는 거예요 오버. 다음 판에 근데 캐넨 아니면 이번 판 이기면.
한번 진짜 오바의 진수 한번 보여. 아 그리고 이번 판도 좀 불리하기 시작했지만 CS가 밀리지. 네. 탑 라인전은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 정도면. 정도면 뭐 그냥 잘했어요. 네. 안전벨트 제대로 맸죠 그냥. 지금 CS도 제가 알기로 겨우 두 배밖에 차이 안 날걸요? 두 배면 뭐 그 한타로 뒤집으면 되죠. 네. 한타로. 그리고 내가 지금 탑이 움직이는 거랑 이런 거 미아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뭔가 예능 방송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내 실력이 이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 진짜. 룬 세팅이 어떻게 하시고 오신 거죠? 그 마방 베이직 네, 하시죠. 그렇죠. 베이직 기본. 기본. 왕룬의 베이직. 주문요. 그다음 마관 10 맞춰주고 성장 방어. 성장 맞아 고정 맞아. 아, 성장 맞아 고정 맞아. 방어력. 방어력. 근데 지금 이제 스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저마랑 다 썼어요. 얘는 다 있어요 플래시랑. 아 그러니까 잠깐 잘못 걸렸다가 눈 깜빡했다가 이제 뒤지는 아 죽는. 아 뒤지는 네. 것도 괜찮아요. 아 뒤지는 거 괜찮아요? 표현 자체가 좀 과격. 과격한 거지 뭐 그게. 그건 네.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뭐 조상님,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써가지고 유래된 거 아닙니까? 욕이 다 저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안 만들었다고 해서 쓴다고. 아 맞아 맞아 그건 아니지. 네네네. 저도 잠깐만 한 게... 와 너무한다 야 얘 막. 쫓아오는 거 봐. 야, 이럴 때는 이퀄라이저가 있으면 솔직히 아~ 이퀄라이저를 쓰러 가야 돼. 이거가 남아 있는 거는 이건 나쁜 거야. 야, 이퀄라이저. 야, 이퀄라이저 써주면 이건 무조건 잡지. 가자. 야, 야, 박았어. 이퀄라이저. 오 마이 갓. 로켓, 로켓 발사. 로켓. 플래시 있으면 어쩔 수 없어. 와, 이기시 들어왔어. 야, 국어. 야, 국어 보소. 와, 야, 국어. 야, 캐넨 내려와. 캐넨 내려와. 오케이, 캐넨 내려와. 야, 어떻게 얘? 렛미 잭스. 얘는 잭스면서 왜? 왜 잭스면서 왜 피드를 하고 있어?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 아, 잘. 집에 가게 됐어요. 집에 보내줬어. 고마워. 다음 템은? 잠깐만. 캐넨. 리안들이 가요? 바로? 아, 잠깐만요. 아, 뭐 가야 되지? 아, 내가 너무 이럴 때가 지금 딜 교환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거 가죠? 이거? 한강? 한강? 한강에서 죽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아 저거 팔목 보호대. 그렇죠. 어차피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안전벨트 매려면 팔목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괜찮죠? 이거 네. 지금 즉석 드립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깔끔해. 아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야 얘 없다.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시죠? 언제들한테 까뜻해요. 되게. 우리 같은 유저 초보 유저들은 네. 그 KDA만 봐요. CS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KDA 굉장히 와, 좋아요. 이 정도면 뭐 네. 준수하죠, 준수. 그렇죠. 준수한 거 그 수능으로 보면 언수. 잠깐만, 야 얘 봐. 와 이거 봐, 큰일 났다. 야 근데 와. 나 살긴 살았다. 일단 살긴 산다. 근데 이거를 근데 다시 집 가야 되는 뭐 그런. 이거 몰라요. 아, 실드 한번 해주고! 아! 자 죽었어 너 죽었어. 야 불타고 있어! 죽었어요.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대박. 하이파이브 형님. 오케이 죽었어. 형님들. 와 이게 이 실드로 살린 거 봤어요? 이게 나왔어, 그거야. 나왔어. 피지컬이야. 27살 피지컬. 27살이라서 제가 진짜 저 같은 30대는 저런 거 못해요. 진짜 28살이었으면 못했다. 설사 저 타임에 실드가 왔다고 해도 와. 좌우로 무빙하는데 정신팔려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아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과연 그럴까? 아니 어머니는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감사하죠. 네. 팔목에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팔목 이제 안전벨트 제대로 맸다. 이제 안전벨트 이제 맨다. 웬만하면 이제 답은 작용을 볼 때 탑은 안 부르는 걸로. 탑이 좀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게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요 지금 강진 플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거의 예. 하이라이트로 뽑아도 거기에다가 근데 하이라이트를 뽑기에는 아니, 더 많은 장면을 오늘 만들어주세요. 그래. 이 정도로 하이라이트에 만족한다고요? 이거 발랑 달라? 타워사에서 왔다 갔다 겨우 산 거? 같이 죽은 거? 조금 이상하다. 예. 좀 멋있는 장면. 원래 남자는 마초. 마초죠 마초. 내가 딱 죽이면서 내가 다이브하고 이제 내가 탑 해왕이야 임마 이러면서. 아 오늘 방송 좋아요. 그쵸. 잘 빠지고 있어요 지금. 남자는 마트 꽂고. 그래야죠. 잠깐 지금 여기 싸우고 있어. 싸움 냄새 났어. 근데 내가 갈 때까지 어떻게 될까? 아 지리. 내가 보여줄게. 와우. 와 전매판도 좋아요. 내가 가고 있긴 하거든. 야 자, 이거 잡았잖아. 야 싸워 임마. 와, 야 이거 노플이야 잡았어. 알았어. 와. 야 어시 들어오는 거 봐. 3 오케이. 아니 이거 와 근데 이퀄라이저 진짜 제대로 깔았어요. 원래 잘 깔아요 이퀄라이저. 캐퀄라이저라고 해요. 캐퀄라이저. 아 케인. 캐퀄라이저. 이거 봐 지금 얘 일로 왔지. 나 지금 저격하고 있어. 고퀄라이저였어 약간 느낌이. 와. 퀄이 굉장히 높고 고퀄라이저. 야 잠깐만. 이런 말씀 드리죠. 죄송한데. 예예 말씀하십시오. 실력은 그대로일 수 있어. 근데 네.
말을 안 하고 좀 과묵하게 하면 더 잘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말 안 하면 지금 이렇게 날뛰는 망아지 마냥 날뛰는 게 굉장히 잘해 보여요. 야 킬냄새 야 잠깐만 야 얘 진짜 너무한다. 아니 아, 말을 막 물론 자기 스타일인데 뭐로 죽었어? 자기 스타일인데 표창 맞고 죽었어요. 와 나 네. 모르실까 봐. 킬냄새라고 해가지고 미드로 내려가면서 작골 때리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잘하네. 잘하니까 있죠? 그러니까 다이아 1에 있겠지. 네. 아 근데 저도 방금 느낀 건 카사딘도 호응이 좋았어요. 그 럼블이 내려온 미니맵을 잘 읽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럼블 그 아까부터 이퀄라이저 각도가 좋아요. 아. 딱 그 각도 그 제가 이제 그 코사인 사인 이건 안 배웠는데 네. 이게 그 수학적인 그 감 영감이 있거든요. 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퀄도 그거 쓰세요? 아예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스마트키 쓰면은 그냥 망하죠. 네 망한다고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한 수라. 네. 근데 제가 항상 이퀄라이저 어떻게 쓰냐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감성적으로. 아 맞아 맞아. 생각 그거. 머릿속으로 각을 재고 긋는 건 빠르게. 지금 저 보셨죠? 이렇게 궁 올려놓고 그냥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을 해요 일단. 네. 수학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감성적으로 쓰는 필링, 거다. 필대로 네. 느껴지는 대로 쏜다. 마음 가는 대로. 그래야지 그 적군의 그 이동 경로 있잖아요. 이거는 네. 수학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이동 경로, 무빙 경로.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자 아~ 갈릴레오, 갈릴레오 수학자 맞죠? 네. 뭐 맞죠? 뭐든 되겠죠. 어, 잠깐 지금 욕 먹었어. 욕 먹었어요. 이러면은 그 카오스 할 때 그 500 그 월급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죠, 탑은 이제. 네. 어, 고마워. 190원. 리신이 먹었죠. 역시 국어가 지금 탑에 그거야. 보물이야. 지금 보물. 게임 시작한 지 그 18분 20초 지났잖아요. 네. 보통 이때 내 CS가 내 CS가 68개인데 말을 68번 넘게 했어요. 자, 저 CS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안 볼래요. 보자. 잠깐만. 보자 보자. 아니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아니야 비슷해. 잠깐만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오케이, 이것만. 오케이. 하나만 두 더. 오케이. 안 되겠지. 아! 두 배 안 되겠지. 몇 개요? 73대 151. 별로 차이 안 나요. 두 배 조금 넘는데. 두 배 괜찮네. 좋게 2배. 얘기하면 1.5배 정도? 두 배 괜찮아. 이거 한 주 더 먹으면 1.5배. 근데 나는 로밍을 했잖아. 이거는 솔직히 아... 카사딘 같은 플레이를 했다고 보면 되죠. 걔네는 그냥 탑에서 탑스라치 했고 나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전곡곡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 누비었다. 지금 이제 탑 여기다 묶어놓고 저는 이제 또 로밍을 갈 건데 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잠깐만 그럼 다 가고 있거든? 아직 다 갔다 와야 거리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 말고 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퀄라이저를 거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퀄라이저 아~ 야 이거 글로벌 시대 역시 글로벌이고 오케이 이거 잡았다 오케이 야 타워도 없다 나 탑 버리고 왔다 여기에서 진짜 이어시 잠깐만 야, 너무 세다 근데 인간 저거 어떡하냐 자 이퀄 이퀄 봐봐, 제대로 깔렸어요! 봤지? 제대로 깔렸어요! 등 까는 거 봤지? 등 까는 거 봤죠? 뭐야 이거 오케이. 뭐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근데 이거 너무한다 근데 솔직히 너무 그 앞에서 앞라인들이 너무 빨리 죽었어 솔직히 아 약간 캐넨 위에 캐넨 와 얘 자 1대1 저격수야 나 근데 없어요 얜 궁 있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저만 있으니까 마틸 넣어야죠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한 번 맞아주고 자 이거 심리전 FC 심리전 자 이제 표창을 맞냐 안 맞냐 저만 있어요 자, 표창을 맞냐 안 맞냐 표창 자, 표창 미네. 잠깐 여기에서 대기 좀 해주고 대기해주고 오케이! 점아! 야! 맞다 영혼 걸었어 영혼 조상님한테 가고 있어 네 그 CS가 두 배라 네 템 차이가 캐넨 템 좀 볼까요? 캐넨 어이구야 깜짝이야 쟤는 무슨 쟤는 혹시 쟤는 탑이었나요? 네 탑이 같은 덤블은 정글이었죠? 저 정글이죠 거의 네. 다음 템은 이제 쓸데없이 큰 지팡인가요? 가고 싶은데 70원이 돈이 될 것 같은데 70원 아 물량이라도 많아 팔아요 팔까요? 제 와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드 팔면서 진짜 그 떠난 그 군대 보내는 그런 느낌, 아들 군대 보내는 느낌. 되게 진짜 이거 이제 팔면 30원. 30원밖에 안 주거든요. 옛날에는 좀 줬는데 그래도 팔아야겠다. 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일단 팔긴 팔아야죠. 이게 더 좋으니까. 아.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쏘쏘. 근데 지금 이제 캐넨이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이와 갔다 왔냐고 20일 갔다 왔다며 네, 21일 뉴욕 근데 뭐 이렇게 영어를 써 제가 뭐라고 했죠? 소소라고 했나요? 소소 네. 그 소소 그 카오 그 소소 그 카오 레벨 그거 있죠? 미치겠다 아 진짜 재미없네 노잼 진짜 죄송합니다 와 초등학교 때 하던 드립하고 있네 아 진짜 내가 지금 그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런 드립 치면 그때 왕따 당하지 않나 옛날에? 아니요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아니고 90년대는 좋아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네. 이번 판은 일단 지금 집중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요. 지금 계속 케넨이 네. 탑에서 지금 있거든요. 이럴 때 빠르게 이니시에이팅 걸어줘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 오케이 이런 거 좋다. 아 제대로 뛰었어요. 이퀄은 좀 아깝고 오케이 이퀄 갈길 수 있었는데 이것까지 잡으면 좋죠. 어 근데 EQ가 살아 이퀄 잘 해봤니? 어 레미잭스 아 근데 이게 너무 세다. 혹시 피들이 서폿인데 서폿인데 데미지가 그래요? 저분이 이제 피드 서폿 장인 아 피드 장인으로 출연했었던 한타는 패배했네요. 어 그렇죠. 지금 킬댓은 비슷하거든요? 지금 타워랑 CS 차이가 말도 안 되거든요? 82가 뭐냐 이게. 아 진짜 캐넨 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집으로 우리가 그 주말에 했었잖아요. 네. 클랜 배틀 홍보할 때 네. 그때 쿨게이가 서폿을 먹은 CS가 30분에 80 62개 나랑 비슷하려고 하는 서폿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탑에만 있었으면 솔직히 CS는 많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냥 네네. 탑에서만 있었으면. 근데 계속 돌아다니는데 캐넨은 솔직히 먹을 거 다 먹고 내려와가지고 킬을 먹잖아요. 지금 한타력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이건 솔직히 지금 이거 또 탑 밀리는 라인이잖아요. 가봤자 건질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더 벌어지겠네요. 그럼 또 벌어지죠. 여기에 지금 캐넨이 지금 집을 가서 이거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먹으면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먹으면 상대는 200개가 되는 거겠죠? 네, 보기만 해도 진짜 한숨.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자인님은 네. 네. 멘탈이 어떠신 편이에요? 좀 부처 멘탈이신 편 아니면 좀 욱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래요? 엄청 욱하는데 부처 되려고 노력하죠. B형이 보통 그렇더라고. 그렇죠. A형은 안 그래요? 저도 B형인데 A형은 어떤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랑 형 그 혈액형이 다른데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이분 지금. 그러니까 하는 짓이 네. 아 공포 걸렸어요. 못 살리네요. 어. 아 리신 방어라도 타게 해주세요. 어? 써도... 그러면 또 키넨이 또 달려온다고 또 그러면은 뭐 다 죽는 거. 근데 진짜 피들 서폿 자체가 너무 그. 어 왔어요 키넨 왔어요. 전멸 쳤어요. 와 잘 쳤다. 와 리신 잘 쳤다. 이제 좀 살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일단 살아가고. 좋냐? 그래도 아...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플래시 빼면서. 근데 공포, 이게 공포 너무 길어요. 아 솔직히 아 요새는 장이 아무나 섭외하나봐요. 뭐라고? 요새는 장이 아무나 섭외하나봐요. 누가 찍혔어? 플래시 CS 100개가 넘네. 원래 이런 그 어그로는 많이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악역은. 제가 오늘 지금 장인 럼블 장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항상 스킬을 누르고 있어요. 어 맞아 지금 원래 그러고 아 이거 네. 나를 공포하네 또. 근데 장인 노릇이 어떻게 알지? 아까 말했어요. 누가요? 픽하면서. 아 그래요? 완전 사라지네. 너무 세네 이게. 너무 사라진 장인이시네. 아 이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아니 제가... 근데 럼블이 또 솔직히 말하면 네. 똥을 크게 싼 게 없어요. 아니 뭐 CS를 많이 뭐 놓치긴 했는데 이게 정치죠 정치.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지금 이지렬 빼고 다 똥 쌌지. 쓰레쉬는 6대 쓰고 다 그런데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럼블은 라인전에서 좀 마이너스 보더라도 미드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미드가 캐리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럼블이 물론 라인전에서 못한 건 맞죠. 그렇죠. 그렇긴 했는데 그렇다고 다른 라인 잘한 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탑 신병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억울해요. 탑 유저들은.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지금 뭐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그냥 제가 잘하는 걸 본 사람도 있고 진짜 진지 빨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그 프로팀 사람들이랑 친해진 것 자체가 좀 럼블로 캐리해주고 이래가지고 친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 이분들은 제가 솔랭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8연패 오늘 하면서 8연패 하고 나서 와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저 네, 못 본 사람들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다니는지 지금 산책합니까 지금 제가? 마실이라고 표현하죠. 네, 지금 근데 지금 또 나갈 수도 없는 게 지금 맵 컨트롤이 아예 지워졌기 때문에 지금 어딜 가가지고 지금 뭐 CS를 먹는다 이게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나고 마실 것 좀 드릴게요. 네네 그거 마시면 그래도 조금. 근데 이거 진짜 다음 판에 좀 입 좀 닦고 해야겠는데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광역으로 완전 바뀌었는데 이거. 다음 판에 만약 하게 되면은 네.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캐리? 오케이. 진짜 근데 말 없으면 또 재미없다고 막. 아니요, 저희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근데 말이 없어서 재미없기도 하지만 네. 말이 없어서 진지하게 해서 게임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말로 단순히 웃기는 것보다는 게임에서 뭔가 캐리해주는 모습, 장인다운 모습.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집계를 안 내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역대 나이스게임TV 모든 방송 중에 가장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 홀스형 포함해서 네. 네, 이 정도 단어 수는 한번 집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죽여. 와, 데미지 봐. 뭐야? 지금 럭스가 안 죽었어. 럭스 쪽에 내가 공을 깔아줬는데. 아니, 캔은 데캠 나왔나요? 뭐 데미지가 데캠 나왔을 것 같은데. 와. 아,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와. 모란검. 오케이, 이거 근데 괜찮아. 이게 피들이 문제구나. 무슨 서폿이 저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 뭐야 구간이 있었어요 아까 미드 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피들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경기 수준이 정말 높아요. 다이아 보면서도 저 진짜 와. 저게 서폿이잖아요. 이럴 때는 네. 예, 이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조개를 무조건 빨리 달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 판은 조금 제가 로밍 쪽에 많이 힘을 실었는데 네. 뭐 한타력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뭐 제 실수를 인정해야죠. 제가 탑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네. 로밍으로 풀라고 했는데 안 풀렸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이아 여기에서 이제 탑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되게 절망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탑에서 이제 제가 신지드나 막 이런 사람들을 막 1, 2킬 따고 막 이제 솔로킬 따고 이러는데 다른 라인 있잖아요. 미드 정글 바텀이 웬만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탑을 많이 안 봐줘요 솔직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처음에 이제 3렙 싸움 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안 하는데 그 후에 이제 탑 미드 제가 이제 잘할 때는 미드 정글 바텀이 되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한타가 아예 성립이 안 되고 탑의 어떤 네, 되게 뭔가 좀 고질적인 탑, 어떤 네. 딜레마죠. 어쩔 수 없어요. 탑은 약간 그래서 그 골텍 그 뭐야 플레임. 그 플레임 님이 대단한 게 그 네, 탑에 근데 솔직히 그 정글러 자체가 좀 많이 그 탑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막 정글러가 와가지고 이제 처음 1렙 싸움 때 네. 이기면 진짜 완전 막 혼자서 막 다니면서 다 잡고 막 라인전을 일단 압도하고 라인전을 압도하면서 그걸 다니니까 로밍을 다니니까 자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30분 전에 100개를 먹을까 안 먹을까 계속 세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궁을 안 써도 잡 안 돼요. 일단 궁 써줘. 아 이퀄라이즈 각도 보세요. 잡았는데 궁으로 오나? 아 아무튼 뭐 이번 판은 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제일 그 탑이 제일 캐리하기 좋은 그림이 일단 라인을 씹어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 라인에서 일단 씹어먹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라인을 버리면서 로밍을 다녔잖아요.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준 거의 정글형 탑 플레이를 했는데 CS도 거의 정글이고 거침없이 사람 누르네. 되게 빠르시네 손이. 네, 굉장히 빠른데요. 아까 이퀄보다 빠른데 누가 부르면 안 누른 줄 알겠어요. 아 근데 저 쓰레시님은 약간 멘탈이 너무 약하신데. 몰라요. 아무튼 그냥 방송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달주먹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네. 저 도봉 달주먹 같은 저, 스타일이 저 달주먹님을 제가 솔랭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또 무슨 주먹 있어요. 뭐 서울 도봉 주먹인가? 뭐 그 사람이랑 바텀 라인을 섰었는데 트위치였어요. 우리 저 달주먹님은 네. 그냥 바텀에서 개똥 싸고 그냥 미드 오픈 하던데. 아... 그러니까 자기 잘못할 때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기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다이아 1티어에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똥 싼 수도 있고 그리고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맞아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거 한 1면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똥 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픽창에서 야 너 저번에 두 번 연속 쌌던 애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만나지도 않아요. 같은 실력이니까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아무튼 뭐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피들 같은 경우에 되게 지금 한타에서 되게 빛을 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되게 무력하니까 뭔가 지금 깔 거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어떻게 지니까 진 네.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CS가 100개고 했는데 그러니까 CS가 10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까면서 이제 그 어그로를 이제 모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잘한 부분 같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 못 하고 풀어줬던 미드 네.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정글 이제 커버 가가지고 잡아줬던 거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마녀 사냥이라고 해도 당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고통받는 거는 다른 팀원들이거든요. 지금 피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 네 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역전할 수도 있었어요. 네 분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잘 깔렸는데. 와.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좋은데 이퀄라이저 좋았고. 네, 아 근데 이미 이게 후속들이 안 된다니까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걔네 왜 저래 데미지가? 잘해도 잘 컸으니까. 그래도 전멸 좋아요 판단.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건 무조건 배워야 될 거야 당군도. 뭐? 한 번도 쉬지 않고 스킬을 눌러요. 예. 네. 근데 제가 장군 개인만 봤는데 저렇게 안 눌러요. 네. 왜냐면 저는 그 과열 상태가 싫어서. 과열 직전까지는 좋은데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과열 직전까지 몰라도 항상 어느 정도 50% 이하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블라딜 할 때 제가 네. 잠깐만 이거 좀 보고 와 이거 잡게 이거 잡았죠. 이겼네요 이거. 한타를 이겼는데 이거 모른다니까 이 게임. 지금 이 캐넨 지금 마린님이 되게 절 잡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마린님이 만약에 미드 쪽으로 가줬다면 이런 상황도 안 발생 안 했을 텐데 궁을 지금 럼블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럼블이 그냥 무난하게 전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드래곤 이라도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라인을 먹죠. 웬만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CS 안 보고 KD만 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이거 모양새는 CS 빼고 잘 근데 솔직히 CS가 너무 밀렸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그냥 탑라인 전에만 어떻게 보면 그냥 탑라인 전에만 제가 이제 그 갱킹까지 받았으니까 탑라인 전에 조금 막 힘을 실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잘못한 거 맞죠. 일단 지금 캐넨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세기 때문에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 11개면 할 말 있을 수도 있고 10개면 10개라도 할 말 할 수가 없어요. 야 입이 11개면 살찌겠다. 그렇겠죠? 아 이즈리얼하고 내가 보기엔 저거 보듀오 아닌가요? 아니? 모르겠네요. 보듀오 같은데 내가 보기엔 보듀오가 같이 짜고 치는구나. 아닌가? 제가 지금 아닌가? 정확히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 바텀이 왜 이렇게 지금 바텀 듀오가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바텀 듀오만 지금 찾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왜냐면 리신이랑 카사딘이 평범하거든요. CS나 KDA가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이거 좀 저것도 잘랐는데 얘네가 지금 별 생각 없이 하는 거 같은데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뭐 사람들 다 의견이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내 잘못 인정 안 하고 딴 너는 왜 정치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그냥 해탈합니다 그냥. 듀오는 근데 그게 좋아요. 정치는 다수결인 게 진짜 다섯 명 중에 두 명 듀오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아닌가? 그리고 아직 경기는 안 끝났으니까 네네. 내가 보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궁만 잘 쓰고 한타만 잘하면 이거 진짜 딴 거 필요 없이 이퀄만 잘 깔면 이퀄 잘 깔고 어글만 잘 끌면 몰라 이 게임. 네. 솔직히 이퀄은 잘 깔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깔고 있어요 아까부터. 진짜 잘 깔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상대가 데미지는 데미지 다 있고 그 진영이 완전 붕괴지고 있어요 아까부터. 라인도 좋고요 지금 한타 때 진짜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포킹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포킹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래쪽 그냥 싸우면은 지금 5대5로 팍 싸우면 지는 그림이고 이즈리얼 포킹을 좀 하다가 근데 이런 필드에서 싸우는 거가 좀 솔직히 럼블궁이 되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정글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런 좁은 이렇게 지역. 좁은 지역에서 진짜 럼블궁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로 역전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럼블존이라고 저는 항상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모 오프 행사 때 해설했던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저기 보면은 지금 어디죠 저기를? 그 억제기 타워 있잖아요. 보드 억제기랑 미드 억제기 사이에 그 길이 있거든요 옆에. 네네네. 언덕 위에 와드 박는 그 자리 상대가. 네네. 거기가 딱 럼블 이퀄라이저 딱 한 줄이에요 길이 일자로. 맞아요. 저기서 다섯 명이 제가 전멸하는 거 한 번 본 적 있어가지고 저런 데 싸우면 또 모르거든요 정말. 얘 이거 봐 혼자서 이렇게 다니다가 잘리면 이제 그냥 프리바론이거든요. 어떻게 막죠 이걸? 괜히 이거 막으러 갔다가 이제 에이스 당하고 이제 끝나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항상. 쓰레쉬 아무 말 자기가 죽었을 때 마감 끝.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싫어. 진짜 옆에 있으면 키스랩. 와! 와!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가 그냥 도망가. 스트레스요. 화사진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게임에 감정이입되고 있어요. 이겨야 돼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기면 또 쓰레시도 승리잖아. 아 근데 뭐 이기면 상관없어. 나만 같이... 이기는 방법 없나? 없어요. 쓰레시 지게 하는 방법 없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트롤하는 심리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와! 우와! 우와! 이퀄도 잘 깔았어요. 어, 이 게임 진짜 모르겠는데요? 데미지... 다른 버프예요. 굉장히 셉니다. 어? 다 잡는데요? 다 썼어 이거. 걔는 뭐야 데미지? 우와! 아, 맞췄냐. 우와! 경기 수준 안 돼, 가사딘. 아. 가사딘. 오! 아, 이것도 좋았네. 아, 아쉽네요. 진짜 아깝다. 마지막에 좀 진지 빨고 했는데, 아, 좀 솔직히 랭게임에서 진짜 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안 좋은 예가 좀 들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사람이 아예 그냥 트롤링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멘탈까 나갔는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멘탈 나간 거 아니고. 억울해하는데? 롤하는 모든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나는 아는데, 너무 뭐 그 똑같은 말 반복해서 멘탈 나간 것 같아서. 아무튼 좋네요. 아, 어떡하지? 괜찮았어요. 예. 끝나고 단방로인 하고. 아, 쓰레쉬가 방금 네. 장인어른 아무나 섭외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너 같은 새끼는 섭외 안 할 거니까.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새끼. 아, 힘드네. 아, 쓰레쉬 새끼구나. 아, 쓰레쉬 새끼. 어, 쓰레쉬 새끼였죠. 예, 죄송합니다. 아직 단방로 시간이 아닌 걸로 아는데. 아, 저는 저런 사람 제일 싫어해서. 예. 쓰레쉬 새끼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쓰레기 새끼가 아니라. 리포 사유 제가 적어도 되나요? 예? 아 뭐 적어도 되고. 아 저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다 같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막 자기는 마치 내가 막 팀이 되게 잘한 듯이. 쓰레쉬 3킬 9데스 12어스거든요. 12어시 어쨌든 저 램미잭스 피드스틱을 키운 건 저 쓰레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 막판에 죽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상대 피들이 와 상대 피들이 1위에요 전체. 예. 데미지가 서포시. 네네네. 와. 차단하세요 이런 거. 이런 애들 왜? 신고해. 내 신고 대신 해줄까요? 네네. 해주세요. 글 좀 써요. 부정적인 제가 한번. 아 글 좀 써야 돼. 제가 글을 본인이 써야죠. 본인이 직접. 대리 써. 이런 것도 대리 신고하면 안 돼요. 네. 직접. 솔직히 이번 판은 일단 제가 잘못한 건 시인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문장력 좋다. 하지만. 네. 하지만. 제일 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네. 사람은 팀의 융화를 막고 융화를 네. 막고 융화 좋은 단어 나왔다. 융화 좋은 단어 나왔어. 좋아. 배운 느낌 나. 네. 팀원을 비난하고 그렇죠. 사기를 저하시켜. 저하시켜. 심심할 때마다 항복 유도를 하며 와. 이러한 플레이어가 있을수록 네. 저 오타 치워 주세요. 저런 거. 네네. 그런 거가 없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어가 있을수록 롤 유저들의 원성은 북미 라이엇 본사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 롤을 리그 오브 레전드로 길게 써가지고 네. 어필을 해야 돼요. 리그 그렇죠. 오브 레전드. 저 예 네, 좋습니다. 대소 문자 위치도 좋았고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 그러므로 단어 정말 좋다. 이런 너무 좋아. 사기가 아니고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네. 유저에게는 정지는 필요 없다. 처리 필요 없고 그냥 경고 그러지 마라. 아 이거 좀 갑자기 이러네. 경고 조치가 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이런 조금 조심스럽게. 아 이거 뭔가 이거 체험. 네. 라이엇 뭐 이런 거 오세요. 라이엇 하시고 뭐 이런 거 해야 돼. 라이엇 코리아 관계자분들 잠깐만. 건강하시고 네. 만수무강 하시길 바랍니다. 아 만수무강 좋은데? 이거 제가 약간 효도 느낌 나요. 이거 제가 설날에 효도하는 느낌 나. 제가 4년 전에 실현했을 때 플레이 XP 때 이렇게 글 썼어요. 플레이 XP. 아 그때 생각나는데요? 좋습니다. 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경이 비록 아쉽게 초반에 그 약간 말 많이 하면 집중력을 잃었고 근데 네. 중반 이후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 근데 2, 3경이 좀 아쉽게 됐네요. 아 2, 3경이 아니라 후반에 좀 아쉽게 됐는데 했어 2, 3경기를. 아니야 네. 2, 3경기는 진지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지하게 할게요. 진지하게 진짜 네. 정색 빨고 다큐로 근데 보여주세요 한번. 근데 진짜 막 뭐 좀 멘탈이 좀 붕괴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제가 미리 네. 멘탈 붕괴 방 케어용으로 한마디 드리면 네. 앞선 장인들이 네. 주르륵 연패라고 갔기 때문에 네. 1승만 해도 그 그림 그 1승을 만들기만 하시면 네. 굉장히 그림이 좋아요 지금. 아니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못하지 않아요.
초반에 약간 말 많이 하고 막 방송이란 거에 긴장해서 그렇지 죽음한테 자서 저도 사실 럼블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타워 끼고 막타 그렇게 먹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럼커 네. 위치를 보고 판단을 봐도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아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슬퍼요. 네, 저희는 이상부 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보니까 CS 네. 라인저 CS가 그런 화염 방석의 타이밍을 그게 네. 기본이야 사실은.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2-3 경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